mình mấy món ăn thôi còn một ký tóc nữa nè. Chơi bao nhiêu? Dạ, quay đâu đây kìa. Suan 씨는 감회가 새롭다. 근데 지금은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저희도 키워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엄마 마음이 아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 엄마는 너 사랑해요. 철없던 어린 시절 수원 씨는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속을 썩인 적도 있었다. 수원 씨는 엄마가 되고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 어머니가 수원 씨와 조희를 데리고 아오자의 가게에 왔다. 시장에서 채소를 판 돈을 모아서 딸과 손녀에게 아오자이를 맞춰주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멋진 선물을 받았다. 수원 씨 부부의 결혼식 사진을 보느라 가족들이 모였다. 직접 결혼식을 보지 못해서 모두 결혼식을 궁금해했다. 수원 씨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도 사진을 보니 마음이 기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서 어머니는 눈을 떼지 못한다. 가족들은 결혼식 사진을 보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다. 수원 씨가 그동안 겨루고 있었던 아버지 머리 염색을 해드린다. 옛날 미용실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연습하게 하는 거야? 응. 재밌어. 브릿지까지 넣을까? 응? 갈색으로? 얼굴에 묻은 염색약을 손으로 닦아드리는 찬빈 씨. 결혼 전 수원 씨는 미용실에서 일했다. 아무가 그때는 아버지 머리카락이 까매서 염색을 해드릴 일이 없었다. 잘한다 이거. 그런데 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됐다. 에이? 이거 딱 핑 머리 안 했어. 아버지는 딸이 해준 염색이 꽤 마음에 드는 눈치다. 머리도 염색하고 한국 딱 오시면 인기 좋으시겠다. 아줌마들한테 여기 베트남 인기도 많았어. 그래? 한국 와도 인기 좋으실 것 같은데. 뭐 그건 여가에 태어나네. 저 외톨이 좀 외톨이지만 여가에 태어남 쌀국수 면을 파는 언니네 가게에 왔다. 수원 씨가 언니의 일을 도우려고 나섰다. 면발이 뜨거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뜨거워요.